안녕하십니까. 이슈앤뷰 주요 뉴스부터 체크하겠습니다. 롯데그룹의 한샘인수가 임박한 가운데 국내 인테리어 시장 재편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대형 유통 3사가 모두 가구 회사를 품게 되면서 인테리어 시장의 지형도가 바뀔 것이란 기대가 나오는데요. 이 온라인 가구 시장의 경쟁도 심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이수연 기자입니다. 한샘과 현대리바트, 신세계가사까지 대형 유통사에 편입된 가구회사의 삼강구도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한샘이 이르면 이번 주 지분 매각 본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전망됐고, 경쟁사의 시장 선점 경쟁도 치열해졌습니다. 현대리바트는 프리미엄 가구 라인업을 확대하고 자체 팔레트 개발 등 디자인적인 요소로 브랜드 차별화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가사미아의 경우 최근 신세계 가사로 사명을 변경해 브랜드의 정체성을 정립한 가운데 온라인 부문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주요 소비층이 된 MZ세대에게 맞는 전략이 핵심이라고 판단했고, 커뮤니티 기능을 강조한 플랫폼 굿닷컴 런칭 후 온라인 영토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일단 MZ세대가 원하는 상품을 준비하기 위해서 어니언이라고 하는 온라인 전용 상품을 개발했고, 그다음에 그들이 원하는 그 서비스 부분을 제공하기 위해서 AR, VR이라고 하는 모바일 기반의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고요. 오프라인의 핵심인 유통망을 대형 가구사들이 갖추게 되면서 앞으로도 온라인 시장의 경쟁이 중요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가구업계 관계자는 판매의 핵심이 되는 유통망까지 대형사가 장악해 중저가 브랜드의 설 자리가 없어지고 있다며, 대기업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되면 가격 경쟁력을 통해 온라인으로 승부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집꾸미기 트렌드와 함께 인테리어 시장이 급성장했고, 대형 유통사까지 참여해 본격적으로 판을 키우며 온라인 부문으로까지 경쟁이 심화되는 모습입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이수연입니다.